수습하는 일도 가능해졌는데요. 기술과 정보가 부족했던 50년 전, 과연 자연재해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왔을까요? 염기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장마철. 한강 수위는 철교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고 물에 잠긴 마을 지붕은 섬처럼 둥둥 떠다닙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 나무를 모두 땔감으로 쓰면서 생겨난 민둥산은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산림의 남벌 등 거듭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태반의 임야가 임상이 파괴됐고 꽃피는 5월도 사치였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수해에 비가 오기도 전에 수재민 대책부터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5월 한 달을 재해 구호의 달로 설정하고 사전에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지긋지긋한 장맛비가 그치면 이번엔 가뭄과 싸워야 했습니다. 군인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쉴 새 없이 지하수를 찾아 땅을 파냈고 두 달 이상 계속된 가뭄에 밤에도 횃불을 들고 물을 퍼날랐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했고 또 국민이 합심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해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가기록원은 오늘 방재의 날을 맞아 그 옛날 자연재해와 씨름했던 모습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염기현입니다.